네, 오늘 예술 초대석 시간인데요. 좀 길게 전화 연결하느냐고 제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예술가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레이스지 큐레이터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가요. 아직 LA세요? LA입니다. 네. 아, 저는 오신 줄 알고 뭐 거기서 한 달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 LA 아트 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룹전도 있었고 이번 지난 토요일에 또 김원숙 선생님의 초대전이 또 사드 갤러리에서 있어서요. 네. 지금 마무리 해놓고 가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전화기를 약간 입에서 약간 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퍽퍽퍽 이렇게 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오픈했던 김원숙 선생님의 작품 3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지금 어디서 이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LA의 한인타운에 있는 굉장히 정말 공간이 크고 훌륭한 그런 사또 갤러리라고 있어요. 네, 사또 갤러리에서 3월 11일부터 4월 8일 한 달 동안 그 제이미 작가 김원숙 선생님의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김원숙 작가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 정말 독특하고 근데 그림이 참 따뜻하다는 느낌도 들고 마치 우리 예전에 뭐 민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네,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신비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또 동시에 생생하고 그런 우리 이제 일상적인 삶을 기쁨과 감사로 그려내는 그런 작가님이세요. 네. 그래서 평생을 이제 화가로 살아가면서 접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 깨달음 그런 것을 일기같이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치 이제 자신의 이야기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공감을 주는 그런 선생님의 작품이 사실 이번 전시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감동하고 정말 몇 번이나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전시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진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도 좀 들을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서 공감을 얻어내게 할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한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가 아침 7시라서 목이 좀 잠겼는데요. 고생하세요, 진짜. 네,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서 70세가 되셨는데 네, 홍익대학교를 다니시던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동대학원을 아주 장학생으로 졸업하신 후에 뉴욕으로 오셔서 줄곧 작품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6년에 그 일리노이 주립대 그 하고 또 그리고 한국의 명동화랑에서 그 개인전을 가진 후에 지금 국내외에서 개인전만 68회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69회 개인전이고요. 많은 또 단체전과 자선전 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자신만의 세계를 묵묵히 펼쳐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야, 진짜. 그러면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작가님이? 네네. 미국 주류 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요. 1978년에 이미 미국 예술계에서 손꼽히는 미국의 여성 작가
국가에 선정되었고요. 그 UN 창립 50주년 기념 우표를 그, 선생님의 그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오, 그 그리고 정도네요. 또한 네네 오. 또 이제 모교에 대한 공헌으로 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가 김원숙 예술대학으로 그런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기여한 놀라운 작가입니다. 이야, 김원숙 예술대학이라고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작가님. 네네. 네, 그 어느 학교에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셨길래 야, 이 정도까지. 근데 진짜 작품을 지금 들어와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뉴욕에선 공연 안 하세요? 아니 공연이란다. 전시 안 하세요? 뉴욕에서는 전시를 예전에 자주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 화랑에 그 전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한국 화랑의 예화랑에서 한국의 예화랑에서 작년에 개인전을 하셨고요. 또 저희 원아트 스페이스에서도 3인전도 하셨고 그러셨구나. 또 아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아마 곧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예, 화랑에서 네. 꼭 그때 저 불러주세요. 진짜 네, 꼭 네, 꼭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가서 직접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뭔가 그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야기한다는 그 느낌이 정말 정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정말 일기같이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꾼이고 가슴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난해한 현대 미술의 사조나 뭐 이런 논리보다는 그냥 작가의 삶에서 보이는 것들을 그려내는 그림이고 또 희망, 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작품들은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런 굉장히 저는 이런 그림이나 느낌 같은 게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작품으로 이번에 그 팜비치 아트 페어도 나가고 그리고 이번 LA 아트 쇼에서 특별 부스를 마련해 주셨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작가를 홍보하는 그런 부스였었는데 미국 관람객이나 한국 관람객이나 사실 그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느껴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국을 떠나서 살면서 느낀 그 작가의 향수 그리고 또 일상 속의 기억들을 아주 독특한 치유로서 재탄생을 시키는데 사실 저는 선생님 작품을 한 30년 전에 처음 보고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받는 힐링 그리고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어떤 생애 그 어떤 의미 같은 것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정말 감동을 받아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런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또 영광이고 또한 기적 같은 전시 제목처럼 기적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 제목이 Days of Miracle 기적의 날들인데요. 그 뭐라 그럴까 이 선생님께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그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생이 또한 말썽 많고 이런 그 고통투성인 그런 이 삶의 창가이기도 하면서 이제 마음 그 가슴 깊이 남는 어떤 애잔한 그런 기록이기도 하고 또한 선생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재미난 놀이가 어디 있냐고 하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제일 재미있는 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기적의 날들로 그런 저희 모두에게 다가와서 삶에 지치고 힘겨운 순간을 보내는 이들을 이제 행복하게 하고 감사로 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마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주로 이게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여성이네요. 네. 여성을, 예. 선생님이 여성이시기도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생님의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네. 그런 것을 선생님이 일기처럼 그려냈기 때문에 모든 사실 그림이라는 것이 모든 작가의 어떤 삶의 반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모습, 자신의 모습,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다른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작품 속에서 남편 토마스와의 모습과 아니면 95세에 아주 정정한 못쟁이 노신사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치시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또한 어릴 때 아버님께서 언론이셨는데요.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그 신발에 그 작은 자신의 발을 놓고 이제 그걸 회상하는 그런 작품도 그런 있고, 작품도 사실, 있고.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김원숙 선생님 작품 좋아하니까 판화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야, 또 크레스 앤 로드라고 이렇게 흐려지는 길이라는 그런 판화인데, 삶에 지치고 또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힐링과 위안을 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도 모두 함께 보면서 힐링을 할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기자님. 그래서 뉴욕에서 이 전시회가 혹시나 열릴 날이 오거들랑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네. 돌아오세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가고요. 네. 근데 이제 전시는 이제 4월 8일까지 그렇군요. 계속되고 있고요. LA에서는 사실 선생님께서 20년 만에 하는 초대전이에요. 아, 그래서 네, 진짜요? 그래서 사실 그 사또 갤러리가 굉장히 크고 멋있고 그런 이제 LA를 대표하는 아주 뮤지엄급 갤러리인데요. 처음으로 1관, 2관을 통틀어서 그 이렇게 정도로. 마음껏 펼치는 아주 그런 우와. 특별 전시 기획이었고요. 저희가 오프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갤러리 측에서나 선생님이나 또한 저 역시도 모두들 200% 이상 만족한 그런 아주 멋진 전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LA에서 이렇게 4월까지 있으니까 혹시나 LA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샤도 갤러리 가서 이 김원숙 작가님의 작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하나 이제 그 어떤 신앙인의 어떤 독특한 감성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인의 독특한 감성도 작품 속에서 스며나오고 또한 이게 삶이 이렇게 한편의 서사시 같은 기적 같은 그런 네. 선생님의 삶이 이제 작품 통해서도 왜 이렇게 부러진 나무나 겨울나무 속에서도 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될 그런 인간적이고 또 예술적인 그런 판타지를 선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책도 여러 권 나와 있고요. 네. 도록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쓰신 삶은 그림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해서 한번 오셔서 책도 보시고 작품도 보시고 다양하게 그러시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멋진 전시가 저 알겠습니다.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시회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큐레이터님과는 네네. 다음 주에는 직접 얼굴 보고 뵙는 걸로. 네네. 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오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